퀴즈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하 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저 노량진 용산 일대 다수의 단과학원 수료는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단과학원 다녔으니까요. 내 돈 내고. 곰치나물 홍보대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양구에서 곰치나물 되면 곰치 때 되면 곰치나물 집에 보내줘요. 근데 곰치나물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한테 알린 적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꼭 곰치나물. 아니 잠깐만. 곰치나물 홍보대사라면서 한 번도 주변 지인들에게조차 곰치나물에 대한 한 번도 반찬 먹으면서 네. 곰치나물 이거 한번 먹어봐라는 얘기를 없었는데 어쨌든 야, 여러분 양구에서 보내줄 일단 잠깐만요 넉넉하게 안 보내줘요 그만큼 보내줘 그럼 어떻게 이걸 나도 정 후보 일단 오늘은 검증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지만 저희가 끝까지 파헤쳐요. 자 다음은 접니다. 예. 지금 데뷔가 몇 년 차인데 유행은 하나 없습니까? 제가 유행은 없어요. 예? 예. 아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무려 10년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제가 겁니까? 그래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아니 10년 동안 못 만든 걸 10년 어떻게 또 만들면 만들고요. 그 제 것입니까? 옛날에 제 것입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제 거잖아요 그거. 아니 모르시나 본데 유행어를 안 한 건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못 들은 걸로. 아니 나 제 거 아닙니까 지금. 못 들은 걸로 가. 이게 뭐야. 네, 경륜란의 수상 한 부분으로 다 뺐죠? 아 너무 많아서요. 자랑해요? 어머! 이거 봐, 이거. 대체 몇 번 하셨죠? 예? 여기 좀 칸에 좀 다 안 들어가서 제가 따로 좀 아, 우리 후보님들께 아, 짜증나. 아, 그럴 줄 알고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경륜란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 계란 국물을 봐가지고 와. 자, 하나씩 한번 수상 경력을 한번 쭉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탔어? 아이, 저도 이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 처음 보는 상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이. 처음 보시나요? 오, 공동상은 저희 빼면 야, 근데 상 진짜 많이 탔어요. 2003년서부터는 뭐 2004, 5, 6, 7, 8, 9 한 해도 안 빠졌네요? 네, 저도 지금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지금. 저도 부러워서 그런가? 어떻게 뭐 2014년도 기대하겠네요? 자, 다음은 하동훈 씨 한번 보겠습니다. 79년 8월 20일. 아,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얘도. 아유, 이거. 왜, 원특별 유치원 졸업식 지휘자는 이걸 왜 썼어? 아, 죄송합니다. 이때 우리 엄마 울었어요. 독일 슈토트가르트 신문의 4.9kg 동양아이 거인 기재, 이게 뭐예요? 야, 내 4.9kg 동양아이가 태어났다고 슈토트가르트에서 난리가 나서 우리 엄마랑 나랑 신문에 났어요. 동네 신문에. 야, 이거 그리고 요요대회는 뭐예요? 이거? 요요대회 강아지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 해가지고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 예? 이거 요요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어요. 요요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예, 예. 이거 다 우리 검증할 거예요. 검증합니다. 맞아요. 뭐 예전에. 이거 요요 검증 다 해요. 예전 일이기도 하고요. 요요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요요 좀. 자, 다음 노홍철 씨요. 저는 뭐 있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고려 유아원 한덕 유치원 교육열이 좀 강하셨어요. 학력에 이런 걸 왜 아 있는 그대로만 적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기타학원의 학력은 이거 왜 전 루도 태권도 학원 각 6개월 입니다. 너 로망스 친다고? 예. 진짜? 아, 이거 아랑브라의 궁전 아시나? 아, 그거 써요? 아, 쳐요? 기타 좀 준비해줘. 기타 좀 준비해줘. 상표 눈물. 검증해봐야 돼. 유도가 6개월이면은 야, 그래서 네가 장사고 낙법은 다 하죠. 야, 미팔이야너 영어를 받았으면서 영어를 그렇게 못해? 어? 현 학문의 또 홍보대사는 뭐 학문을 찍습니까? 아니요, 자세만 취하면 돼요. 아, 이렇게 가리키면 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모든 후보의 아, 기호가 정해졌습니다. 어, 신기하네. 서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하나, 둘. 아,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부터 무한도전 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선택 2014 무한도전의 향후 10년의 방향을 제시할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에게 직접 정책과 그리고 공약을 듣고 비교를 해서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로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잠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진행자가 아니고요. 잠깐 그 토론의 여러 가지 순서와 요 정도만 제가 짚어드리는 수준이니까요. 여러분들 다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이해합니다. 바랍니다. 오늘 그 토론은요. 후보들의 첫 번째 기조연설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한도전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서울시 영등포구 이런 거 말고요. 무한도전의 현 주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요거 준비하신 분들 다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자, 지우세요. 지우세요. 자, 그리고 무한도전의 미래를 위한 공약,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이렇게 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변마다 좀 제한 시간이 있고요. 시간,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앞에 있는 네, 사이렌, 네, 경광등이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요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시면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오프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 순서에 따라 가. 아 저동 후보부터 기조연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바로 하지 말든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1, 2, 3, 4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나 준비되셨죠? 자 시작 1 2 아 잠시만요 3 4 5 5 5 오, 걸렸네 두 분 걸렸네요 두 분 걸리셨어요 자 그러면 정형돈 씨부터 먼저 한번 기조연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나 이분이 너무 긴데요 후보입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젊은 10년 다이내믹 10년 이노베이션 10년 아이덴티티 야 좋은 건 다 갖다 놨구나 알겠습니다 들은 거 좋은 거 다 갖다 놨어 만 3개월 영유아부터 빠른 1915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들이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스마일 앤 해피 에브리 바디 제가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점을 저는 시청률 재난본부 설치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시청률 위기 시에 개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 제가 시청률 재난본부 설치를 통해서 시청률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맞게끔 행동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는 어디 있었고. 그리고 캐릭터 연재 패스. 자 이제 10초 남았어. 캐릭터 연재를 폐지하고 얼굴 돼지, 몸 돼지, 개그 돼지 이제는 돈이 돼지. 자기 돼지라는 얘기가 해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게 좀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 공약이 기억 남지 않아요. 남지도 않고 네.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까 뭐 재난 얘기 나오고 막 그러던데. 아니, 무슨 컨트롤 타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어디에다 타워를 하겠다는 부지를 사는 거야? 아니 본인도 전세 살면서 무슨 컨트롤 타워를. 뭐 건설하시겠다는데 어디다가 뭐 땅은 아니, 매입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 진정성이 없어요. 외워온 네. 거 아닙니까?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스마일 앤 해피 에브리바디를 이룩하겠다. 웃지 마세요. 아니 예능 프로에서 안 웃었어 뭐. 장난해 주는 게 지금 아 진짜 뭐 정치 대선 나갑니까? 못 나가는 법은 어디 있어 지금? 그럼 나가세요 지금 때가 안 돼 아니야 지금 무슨 때를 하는 겁니까 일단... 네? 아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그 막무가내식 비난 그건 아니죠 여러분 다 상가해야 되니까 잠시 후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유토론 시간이 시청률이 지금 공두방지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시청률을 잡기 위해서 개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축하드립니다 실패하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호라 노홍철입니다 네 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나요 안녕하십니까. 기호라 노홍철 후보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들만의 비밀이 아닌 이 모두의 비밀. 저희가 여러분을 만난 뒤로 벌써 쟤는 진짜 안 돼. 정말 저희는 말로만 가족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후보들, 여러분들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10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제가 이들 한 명 한 명의 숨겨진 자식이 아니죠. 이걸 한 명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만 지금 제 옷 보세요. 여러분 보일랑 말랑하니까 더 보고 싶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예. 겁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오세요. 집으로 들어오세요. 사세요. 야 정말 이게 이런 수요 벌어오면 게시판에 쓰지 마세요. 와서 면도하세요. 밀어버리세요. 그 방송 누가 구현합니까? 기호! 자, 그 말입니다. 자, 오디오가. 야, 쟤 완전 지. 저 잠깐만요. 노홍철 씨. 너 큰일 나. 노홍철 씨, 잠깐만요. 이게 공약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그. 다 지킵니다. 저는 지킬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아, 그럼요. 공약 실천 운동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예. 다른 무엇보다도 노홍철 씨. 이분들이 못해도 저희 집에 재웁니다. 여러분, 노홍철 씨. 한 방에 재웁니다. 아, 왜? 자, 좋습니다. 자, 일단 기존 겁쟁이 후보들의 이런 반응들을 보십시오. 자, 다음은. 박명수 씨. 아버님 누구세요? 예,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박명수 씨.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말이죠. 9년 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요. 아, 저의 건강을 아직도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다짐하는 거예요. 잠깐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허리 숙인 거 같아요. 또 허리 숙인 거 같아요. 9년째 하고 있어.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니면 다리 올리는 거예요. 아직 다리 안 올리시면 이거 아니면 다리 올리는 거예요. 아직 피졸려요. 얼굴 빨갛잖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웃음
원하십니까? 하지만 안 됩니다. 왜?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카메라 감독들 카메라 뻘쳐놓고 그냥 자요. 예? 누가 자요? 누구로 얘기 안 합니다. 예, H양. 그 음악 듣고 있어요. H양. 이게 뭡니까? H양. 자기 자리에 연연합니다. 아니,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기 자리에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카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남았네요? 자, 저는 말이죠. 아니, 분명히 그 정도도 없어요. 해외로, 어브로드로 좀 나가겠습니다. 왜? 우리 나가야 돼요. 어브로드, 해외로도 나가고 아이디어를 캐치를 해와야 됩니다. 저 꽃보다 할배 하려나? 여러분, 어브로드 보내주십시오. 어브로드. 갑자기 보내달라고 마무리를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네. 자, 다음은 정준하 씨. 전 가요. 예. 아, 제가 할까요? 연은 시간 많이. 지금 죄송한데 네. 이렇게 말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또박또박 하세요. 또박또박. 네? 가게 기교구 지금. 내가 알아서 합니다. 자, 네, 본인이나 잘하세요. 흉서 수술하지 마시고. 지금 언제 흉서 수술했어요? 그렇게 수술이 아니라 흉서 수술이요. 말만 제가 싸우려고요. 정우버님 제가 했습니다. 정우버님 박우버님.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보죠. 정우버님. 안녕하십니까? 행사 왔냐? 행사. 홈쇼핑인가 뭡니까 지금? 강호신년! 홈쇼핑도 아니고. 여러분의 무한도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국토 정중앙 양국 배꼽축제 홍보대사 곰치축제 홍보대사 정준하입니다. 시청자를 위한 무한도전 1, 2, 3 공약! 빠밤! 공약 1! 1이라면서요. 공약 1! 아, 공약 1! 시간이 없어요! 외워서 하세요! 공약 1! 무한도전 시청률 1위 유지! 시청률이 떨어질 경우 책임지고 제작진 및 연기자들에게 제 신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신임이 없네. 공약 2! 무한도전 2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약 없는 멤버 형 2군 가게? 2군으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 즐거웠습니다.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도 잘했다. 예, 아, 좋은 결과 내리셨네요. 대화를 하셨었어요. 아, 용단을 내리시네요. 네. 이거 참 공약 3! 3! 무한도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3주 연속 웃기지 못한 멤버 출연료를 환수하여 개그 유망주들에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게임 잘하네. 자, 아니, 그러지 않아 궁금한 게 제 신임을 받겠다 했는데 네. 제 신임을 어떤 식으로 받게 할 겁니까? 받겠다고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 일단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죠. 책임을 어떤 식으로 그냥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무한도전 가족 아닙니까, 그죠? 네네. 누가 가족이에요? 멤버가요. 우리가 왜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가족이죠. 구성원이지. 아, 그래요? 어?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네요. 미안합니다. 아, 저런 개그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이건 삼진아웃 아닙니까? 이러면은 삼진아웃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3주 연속 못 웃기면은 정말 출연료를 차압해가지고요. 3주째는. 유명주에게 정말. 3주째는 네. 꼭 웃길 거예요.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제가 기조연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후보 유재석입니다. 저의 정책은 바로 고고고고입니다. 프로그램 시간은 정하고 두 번째 잃어버린 초심은 되찾고 세 번째 준비하는 습관은 키우고 네 번째 예능의 기본은 지키고 또 다섯 번째 잘못했을 땐 따끔하게 막고 아,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방송 환경 점점 방송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그 재미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 더 이상 무한도전은 시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 또 전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이 불만 아닌 불만입니다. 시간은 금인데 말이죠. 시간은 우리에겐 똥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 뭐야? 똥에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얘기.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아요. 정말 이게 저 방송 중에 자꾸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똥에 허비하는 시간. 제가 계산해봤어요. 우리가 376회인데 하루 2시간 정도 화장실로 낭비를 한다고 했을 때 총 지금까지 752시간. 이 일수로는 31일. 예? 한 달이네요. 똥으로 한 달 낭비하는 거예요, 똥으로. 왜 저를 보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뭘 보고 얘기하는지 왜 얘기해. 그래서 잠깐만요. 죽겠습니다, 진짜. 아, 정말. 아니, 이런 식으로 똥 먹어요. 진짜 그 똥 고쳐야 돼. 그것도 싸요. 그래서 저는 이 똥 연간 총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니. 이 변 총량제는 뭐냐면요. 한 분에게 연간 우리 무한도전 내에서 녹화를 하면서 줍니까 이렇게 쌀 수 있는 변 봉투를 드립니다. 구평 해서 쿠폰 제가 이게 뭐야?
봉투가 넘치게 되면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제가 저 과정을 다 찍어서 뭐 찍어요? 변실명제를 제가 찍어놓겠습니다. 변실명제가 뭐예요? 변실명제가 확실히 보여줘. 자, 자, 어쨌든 성령이 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옆에 사람한테만 얘기해요 그냥.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이렇게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아니 MBC 국장도 하지 못한 일을 유재석 씨가 어떻게 그걸 해야죠. 우리가 해야 겁니까? 됩니다. 아니, MBC 국장님이 어떻게 우리 똥단속까지 못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방송 시간 얘기 아닙니까?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일단